최악의 맛인데 이번 주에 제가 가지고 온 최악의 맛도 주가가 엄청 나빴었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매력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에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에어는 항공주고 LCC, 저가항공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리오프닝 주를 보면 섹터별로 주가가 엄청 차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선언되기 전에 엔터주, 항공주, 여행주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유통주, 화장품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공, 여행, 뭐 엔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딱 매수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좀 주가가 올라 있기는 해요. 근데 유통주, 화장품주 이런 종목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거나 특히 화장품주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들도 섹터별로 주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유통이나 화장품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대감을 미리 반영했었던 항공주는 조금 이제 주가가 부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강하다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지가 않을 수 있죠. 왜? 원화로 많이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입에 많이 의존하죠. 원유 같은 건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환율을 떠나서도 유가 자체도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항공기에 넣는 뭐 제트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뭐로 전가가 됩니까?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이 민감하신 거 있어요. 유류할증료입니다. 유류할증료. 요즘에 유류할증료가 꽤 비싸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항공사의 좀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슈가 있어요.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운수권 배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2년 만에 재개된 운수권 배분이었는데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진에어 쪽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운수권을 더 따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외형 성장이 조금 이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근데 이 부분도 주가에 약간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항공주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왜? 지금 한국에서도 해외여행 못 가서 안 달라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폭발적으로 이미 쏟아지고 있어요. 이미 뭐 하와이라든지 뭐 지역도 불문이에요. 별의별 지역 많은데 지금 해외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최소한 내년 내후년까지도 아마 해외여행 업계는 좀 호황을 만들 거예요.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같은 경우 장기적인 기대 요인이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이런 부담 요인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보자. 이 정도의 관점이고요. 기술적으로는 60일 이평선 구간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60일 이평선 위에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더 하락해서 60일 이평선과 만나는 위치까지 오면요. 여기서 일단 반등을 보여줄 때 매수타점을 잡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60일 이평선도 깬다면 그때는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0일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